한번 이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이제, 자, 꼭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 자, 특히 이제, 매매, 그리고 임대차, 이런 거뭐 중요하지, 뭐 특별하게 교환이나, 뭐 다른 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 먼저, 자, 우리 교재가 이제 중개보수, 자, 계산 어떻게 되는지, 바로 사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219. 뭐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꼭 매년 나왔는데, 하나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올 거다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중개보수 요율. 요율은 아예 줍니다. 그냥 아예 그냥 글로 주든지, 박스로 주든지, 이렇게 주게 되니까. 먼저, 자, 첫 번째, 자, 219페이지에서 한번 그 박스를 한번 잘 보실까요? 자, 하다 전국의 조례가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적용하니까 이 박스에 있는 요율. 근데 시험 문제도 이 요율로 그냥 줍니다. 그 다음에 요율로 주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아예 신경 쓸거 없이 그대로 곱하고 한 등 넘어가나.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알아보실까요? 5천만 원 미만짜리 집은 거의 없을 건데,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공시 가격 말고, 게입니다. 자, 먼저 5천만 원 미만은 우리 지금 박스 보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주택 외, 지금 거기 보고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자, 먼저 요율은 0.6%. 그러면 5, 6, 30. 한 30만 원 나오죠. 근데 얼마까지 받으라고요? 25만 원.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그 아래 이제 5천만 원 이상에서 0.5죠. 그러면 5, 25, 거기가 25만 원 적용되니까 위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원리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거의 이제 5천만 원 거의 가까워지면 30만 원 가깝게 나올 건데 25만 원 받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간이 아주 넓죠. 웬만한 집은 또 지방에는 요 정도 집이 많이 있을 거고. 자,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입니다. 그럼 얼마? 0.5. 그러면 2, 5, 10에서 거의 100만 원 가깝게 나옵니다. 근데 얼마까지 받으라고 했습니까?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도를 딱 정해놨습니다. 벌써 1억 6천 넘어가면은 1억 6천이 딱80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넘어가면 80만 원더 넘어갑니다. 근데 80만 원까지만 딱 받으라는 겁니다. 한도도 정해졌네. 요술입니다. 근데 거기를 85를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게 2억 이상에서 그 아래 2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이 바로 0.3입니다. 그러니까 248. 거의 80만 원부터 출발하니까 위의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도로 80으로.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구간은 2억 이상 그리고 6억 미만입니다. 또 웬만한 집은 여기 또 많이 구간 차지할 거고 그입니다. 0.4. 그러면 2억이면 248이니까 80만 원. 그러니까 2억짜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0.4는 얼마? 좀 이따 한번 계산도 해볼 건데 80만 원. 그리고 매도 매수인에게 똑같이 받으니까 160입니다. 매도인도 80만 원, 매수인도 80만 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3억 정도면 3, 40이니까 120 나오죠. 매도인한테 120,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 120, 그럼 240 그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입니다. 그거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1층을 얻다 보니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정부 월급도 못 줍니다. 계약서 몇 개를 더 써야 되나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6억 이상 보실까요? 예전에 이런 구간이 없었는데 6억 이상. 옛날에 6억 이상이면 0.9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게임다. 자, 6억 이상에서 9억 미만까지는 0.5% 게임다. 딱 6억이면 0.5니까 300만 원 게임다. 6, 5, 30. 3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8억. 8억 40이니까 400. 저쪽에도 400 받으면 800만 원 게임다. 이 정도는 이제 받아야 월세 내고 이제 한참 좀 남을 겁니다. 한 2, 3개월은 좀 따뜻하실 건데 게임다. 그 다음에 9억 이상. 9억 이상이면 딱 9억을 포함합니다. 최대가 0.9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요? 0.9%. 자, 9억이면 99. 81이니까 810만 원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10억 정도 되면 한900 나올 거고, 그입니다. 저쪽에도 받게 되면 1800 받을 거고. 자, 그입니다. 자, 먼저 위에, 자, 위에 먼저 한번 그 매매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으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박스에 있는 요를 주니까, 시험 문제는 주니까 아예 암기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요일은 알아서 줘요. 그입니다. 알아서 주니까 계산기로 두들겨보면 되고, 계산기 안 두들겨봐도 그냥 금방 계산하면 나옵니다. 자, 먼저 거래 금액이 이제 1번 보고 있습니다. 자, 219페이지 제일 꼭대기 1번. 요일을 한번 간단하게 봤었고, 자, 먼저 거래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8천.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우리 아파트면은 철저하게 요일을 줘요.
아까 보셨습니다. 0.6이네, 0.5네, 한도 액도 25만 원이네, 80이네. 이런 식으로 아예 한도까지 딱 줍니다. 꼼짝 말아라. 이럽니다. 하여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아주 치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주사의 중개보수는 가로처럼 이렇게 요를 주거나 아니면 박스를 아예 주거나 그냥 가로로 보통은 구간에서 얼마면 요율 얼마다 라고 한도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천만 원 이상에 2억 미만에 1억 8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요율은 얼마다? 0.5% 뭐 1000분의 5나 0.5나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얼마라고요? 80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80만 원이 있다는 그 한도에 거기를 꼭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한도를 어쩐다고요? 한도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보수로 저기 금쟁이 있었네요. 1년이냐 징역이나 1000만 원이냐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도 넘지 말아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제 219페이지에서 문제. 자, 문제 1번에서 자, 거래 금액이 얼마다? 1억 8천 원 입니다. 근데 1억 8천은 벌써 1억 6천을 넘어갔습니다. 딱 1억 6천까지가 80만 원 나올 건데 그러면 80만 원 넘어갈 거다. 한도액을 넘어가면 큰 문제 발생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219페이지에서 이제 중개 보수 이렇게 보수 계산. 자, 보수 계산 문제도 꼭 한 문제는 나왔는데 최근에만 안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에서 매매. 근데 여기는 아파트니까 주택에 정말 아파트의 매매는 꼼짝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매매는 요율, 자, 퍼센트도 주고 거기다가 한도액도 주고 꼼짝 말아야 된다. 0.5라고 했고 한도액은 80만 원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매매는 정말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퍼센트 있으니까 0.9 안 돼. 9억 이상 됐을 때는 0.9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을 한번 써보실까요? 1억 8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몇 개다? 9개. 자, 9개라고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많이, 뭐, 억대도 많이 써보니까 요게 1억 8천이다. 금방 알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10만원 정도까지 밖에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막 헤맵니다. 이제 막 써볼 건데, 100만, 1000만, 억. 이게 바로 1억 8천입니다. 정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9개 나오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율 주고 있죠.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얼마라고요? 0.5. 0.5나 이제 1000분의 5나 똑같은데 0.5%. 우리 요소는 이제 같은 소리가 정말 1000분의 5입니다. 1000분의 5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퍼센트하고 우리 계산할 때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0점 하나 더 뗍시다. 하나 더 뗍시다. 그러니까 1000분의 5 분모 있는 3개하고 분자 있는 3개하고 맞바꾸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는 18만원 나왔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5만 계산하면 되겠네. 5만 계산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떨어진다는 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금방 나와요. 그입니다. 여기다 이제 5만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5, 8이 얼마라고요? 40. 5일은 5니까 90. 근데 정말 조심하시게 90만원인데 이제 요 3개가 또 여기도 이제 나란히 내려올 건데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3개가 내려오니까 얼마라고요? 이게 이제 요게 산출액입니다. 저 산출액이 얼마라고요? 산출액이 한도액을 넘어갔습니다. 한도액 금방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가로에 주고 있습니다. 80만원. 자, 그러면 80을 넘어갔네요. 한도를 넘어갔네요. 한도가 80인데 지금 90이라고요. 그러면 90만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아까 초과보수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실수했어도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얼마입니까? 80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정말 산출액이 이렇게 나와도 이건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산출액이 한도액을 넘어갔다 80 받아라. 요거 이제 아예 보류시키고 나서 얼마라고요? 80만원. 자, 80만원인데, 여기다 이제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한테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80만원 답 보인다고 이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저기 4번에 가니까 80이 보이는데 답은 5번입니다. 160만원. 그리고 자, 어떤 분은 또 80만원 그러니까요. 매도인도 막 40만원 내놓고 정말 옥상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우리 매도인도 이제 막 40만원, 80만원 만들어줍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수인도 80 달라고 하니까 둘이 합쳐갖고 80을 줍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매도인도 80, 매수인도 80. 이러니까 이제 쌍방한테 똑같이 받아요. 쌍방한테 금액을 80만원 나온 거를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으면 얼마입니까? 160. 그리고 180 받으신 분은 저기 초과 보수로 교도소 가십니다. 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160만 원이 바로 정답. 요게 바로 정답. 정말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매도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그럼 또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매도인에게만. 매수인권 말고, 그러니까 매도인에게만 그럼 또 80이 정답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정말 눈 뜨고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고요. 그 다음 이제 교환은 잘 안 내기는 하는데 바로 이제 주택외. 자, 주택외가 나왔습니다. 자, 주택외는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1번은 바로 간단하게 풀었고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주택외는 우리 박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외는 0.9가 최대입니다. 최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 아래 보실까요? 자, 거리금액이 얼마라고요? 5억. 그 다음 점포라고 했습니다. 점포. 아파트가 아니네요. 주택이 아니네요. 게입니다. 그럼 그 박스를 보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요율은 0.9인데요. 게입니다. 점포를 보면서 요율이 이미 나왔습니다. 점포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했을 때. 개업 공인주사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쌍방한테 똑같이 받겠네요. 마지막에는 곱하기 2하겠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금액은, 그리고 여기서 점포를 보셨는데 5억을 열심히 찾고 계시면서 0.4.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산 된다고 그냥 5, 40, 200에다가 곱하기 2하니까 400이라고 이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이냐고. 금방 보셨던 아파트는 정말 박스를 적용하고 요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점포면은 0.9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도 이미 좀 함정이 있습니다. 자, 2번. 여기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에 주택이나, 자, 금방 보셨던 주택이나 꼼짝 말아라. 요율 꼼짝 말아라. 한도. 정말 산출액이 90을, 그죠? 80을 넘어가니까 80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주택 외에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5억이라고, 막 5억이라고 열심히 0.4 안에 막 암산된다고 200 남았네, 400 남았네, 답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택이라는 겁니다. 아파트였을 때나 그래. 주택 외에는 안 그래야 됩니다. 자, 주택 외에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얼마라고요? 0.9. 아예 요리 다릅니다. 나 그럼 이제 5억은 어렵지 않겠죠. 5억.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9개 나오겠다. 3개 떨어지면은 50만 원 나오겠다. 9만 곱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5억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율 얼마입니까? 0.9. 0.9입니다. 0.9%. 주택 외니까. 정말 주택이었으면 이게 맞는데 아니고 0.9%. 1000분의 9인데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 바꾸고 딱 세 개 떨어지면 딱 맞는데 0점 하나 더 떼고 9만 계산하게 하나 더 떼니까 50만 원. 5구 45니까 얼마입니까? 450. 근데 450도 아직 답은 아니다. 그입니다. 450만 원 나왔고요. 네, 쌍방에게 이건 매도인 몫입니다. 매수인 몫도 계산해야 되죠.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2. 곱하기 2하니까 얼마입니까? 900. 900만 원이 바로 정답. 우리 실무 가서도 상가는 정말 아주 비쌉니다. 아까 주택이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두 배 반이 되다 보니까 900만 원이 중개보수. 거기다 이제 권리금은 10%를 받으니까 또 권리금 5천. 그럼 500만 원 따로 받습니다. 쌍방은 아니고 바꿔 나가는 쪽에다가 권리금은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권리금까지 계산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몇 천만 원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가라든지 땅이나 이런 것들 중개를 좀 많이 하는데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보수입니다. 일단 뒤쪽에, 자, 뒤쪽에 약간 이제 중개보수 더 계산인데 교환. 자, 교환은 크게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좀 안 치는데 교환. 자, 임야나 토지나 이런 것들 좀 바꾸는 게 바로 땅, 건물, 아니면 땅하고 건물 이렇게 서로 바꾸는 것을 바로 교환. 교환은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교환 문제 동그라미 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20페이지 제일 꼭대기 개입니다. 여기 이제 크게 안 내니까요.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임야가 이제 자, 특히 이제 거래 금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억 5천만 원. 그다음 이제 네, 주택이 얼마라고요? 3억. 근데 우리 임야 같으면 임야가 더 컸으면은 임야는 0.95 주택 외니까 그럴 건데 아닙니다. 자, 주택이 3억이
3억이 더 큽니다.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큰 금액. 요율을 따지지 말고 금액으로 큰 걸 따져야 됩니다. 주택. 주택이면 이제 박스를 적용해야 됩니다. 주택 3억 입니다. 자, 그러면 3억을 좀 찾아가실까요? 2억 5천에다 0.9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3억입니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면은 2억 이상의 3억이 나오죠. 2억 이상. 그쪽으로 쭉 가면은 요율 얼마입니까? 0.4 입니다. 30만원 나왔겠다. 4만 곱하면 되겠다. 120 나왔겠다. 자, 금방 나올 겁니다. 자, 금방 보셨던 이제 가로 2번. 요 가로 2번에 이제 교환 나왔습니다. 교환. 자, 교환인데, 자, 임야. 자, 임야가 이제 한 0.9 곱하니까 중개보수는 요 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큰 금액. 자, 2억 5천 말고 요 놈이 크지 않잖아요. 주택. 우리한테 약간 억울할 수 있는데 주택이 3억이래요. 자, 큰 금액이니까 요게 바로 중개보수. 바로 기준이 바로 요 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자, 주택이면 이 요일에 맞는, 자, 그 구간에 맞는 요일은 계산해야 됩니다. 2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이다. 0.4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4%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억이니까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9개 나오겠다라고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일 얼마라고요? 0.4. 3개 떨어지겠다. 30만 원 나오겠다. 4만 원 곱하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딱 돌아갑니다. 0.4%. 그리고 우리 실무 가서도 이게 계산이 암산으로 되셔야지 잠시만요. 막 계산기 없다고 그냥 하루 내내 찾고 계시고 이러시면 아예 안 됩니다. 그입니다. 금방 나와야죠. 그입니다. 아니면 진작 계산해 놓고 계시든지 그입니다. 그러면 퍼센트하고 2개 떨어지고 그다음에 0점 하나 더 뗍시다. 4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정말 1000분의 4가 더 편하긴 합니다. 1000분의 4. 같은 의미 그입니다. 여기도 하나 더 떼면 정말 30만원. 그리고 4만 곱하면 되겠네요. 3, 40이 120. 아직은 답은 아닙니다. 자, 120만원인데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얼마를 곱하라고? 곱하기 2 그입니다. 그러면 120만원 더 보태보세요. 하나를 더 그입니다. 똑같이 받을 거니까 쌍방. 쌍방을 의미한다는 곱하기 2. 그럼 얼마입니까? 240. 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240만 원이 바로 정답이라고 해서 정답은 바로 240. 자, 보통 이제 임야 같으면 여기에 이제 원래는 0.9니까 금액은 여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하여튼 교환에서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큰 금액. 하여튼 0.9% 요 놈은 아니다. 요 놈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임대차. 자, 임대차가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더 많이 나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실비는 자, 2번에 있는 실비는 아예 계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예 내지를 아예 아는 정도입니다. 자, 먼저 자, 먼저 중개보수.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번증금 얼마? 2천. 자, 숫자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월세가 얼마라고요? 차임인데 20만원. 근데 이제 우리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월수가 아니라 여기는 100이나 70을. 100이나 70을 곱해야 됩니다. 근데 100은 5천만 원 이상에서는 그대로 곱해도 되지만요.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70으로 낮춰야 됩니다. 하여튼 환산계수 100 아니면 7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개보수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주택이니까 가로에 요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요율 곱해라 그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얼마다? 요율이 0.5다.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아예 줄 거니까 신경 쓰지 아예 마시라는 겁니다. 다 암기할 필요가 아예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임대차. 자, 임대차가 우리 수문제 가면서 더 많이 나오니까 자, 임대차 꼭 조심하세요.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월수 같은 건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차임. 차임에다가 100 아니면 여기다 우리 임대차는 자 본증금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본증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월세가 이제 차임인데 자 월세나 뭐 차임이나 같은 말입니다. 매월 받는 월세입니다. 여기다 이제 100 이게 환산계수입니다. 그리고 월세만 보면 곱하기 100해라 아니면 70해라 이거 환산계수는 법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시면 아예 안 됩니다. 바로 70 둘 중에서 하나. 근데 이제 조심하실게 요거 이제 5천 이상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5천만 원 이상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105로.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럼 개수를 낮추라고 합니다. 70으로 됩니다. 얘는 5천만 원 미만. 이제 좀 답을 해보긴 할 건데 5천만 원 미만이면은
5천만 원 미만에서는 곱하기 100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초과 보수로 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환산 개수가 70이다. 항상 시험 문제가 70 곱하는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한 10번 내면 7, 8번은 꼭 요걸 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초과 보수 받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자, 보수 제대로 알고 받아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예 기간은 빼고 보증금 얼마다? 2000. 그다음에 월세가 얼마다? 20이다. 자, 월세가 이렇게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임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이제 요거 이제 계산 많이 해보게 되면 곱하기 100 해보니까 2000 나왔네. 2000 보태니까 5000 안 넘었네. 5천만 원 이상 안 되네. 그럼 개수를 낮춰야 되겠네. 70으로 낮춰야 되겠네. 바로 나올 겁니다. 뭐 굳이 해볼 필요가 없을 거고. 자, 지금 이제 시간 좀 있고 그러니까 자, 먼저 100 아니면 환산 개수가 그러니까 월세만 보면 곱하기 100을 하든지 아니면 70을 하든지 게임다. 금액이 적으면 낮추라고 게임다. 교도소 보낼 테니까 게임다. 먼저 환산 개수가 곱하기 100이었을 때는 그럼 이제 10만 대니까 100만 1000. 자, 귀찮으면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2000. 그러면 한번 이제 버텨볼까요? 왜냐면 요거 버텨서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대로 가도 되고 100을 곱해서 그대로 가도 되는데 못 가는 수가 있어 그입니다. 낮춰 하면서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낮춰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정말 해보니까 이제 2천만 원 환산금에 그다음에 보증금 2천을 버텨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4천. 4천만 원이면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에 들어왔습니다. 요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두 개를 버텨서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 이상이면 5천도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요놈이 30만 원이었으면 딱 5천이니까 그대로 가요. 근데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70으로 낮추세요. 게입니다. 이건 안 돼. 요술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70으로 낮추니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27에 14니까 1400. 요건 이제 1400입니다. 자, 1400만원. 1400만원이 바로 환산금액. 여기 이제 문제없는 환산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하고 버티세요? 3400. 3400입니다. 자, 그럼 이제 3400만원. 그럼 이제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8개 나오겠다. 입니다. 3개 떨어지겠다. 0.5%니까. 입니다. 34,000원 나오겠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금방 보셨던 이제 우리 항상 우리 문제에서 0.5%라고 주고 그다음에 한도액은 20만 원이니까 혹시 곱해서 20만 원 넘어가면 아까 80 넘어가서 80만 받아라. 아까 90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유사하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0.5%. 자, 그럼 정말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 떼고 그다음에 0. 하나 더 떼고 더 떼니까 5만 계산하면 되네요. 정말 천분이에요. 자, 그게 더 편하겠네요. 여기입니다. 5. 그럼 여기다 이제 5만 계산해보면 됩니다. 5, 4, 20이니까 얼마 나왔다? 자, 2 올라가고 5, 3, 15니까 얼마다? 17만 원. 근데 아직은 17만 원이 정답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요 3개가 나란히 또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는 겁니다. 곱하기 2까지 해서 20만 원 넘어갔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먼저 처음에 먼저 나왔을 때 20만 원 안 넘었네. 안 넘었네. 그럼 여기다가 바로 얼마를 곱하라고요? 2. 쌍방한테 임대 임차인한테 세 들어온 사람, 세 넣는 사람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쌍방. 자, 그럼 얼마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34만 원. 34만 원입니다. 나중에 2, 5, 10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나오겠네요. 34만 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예 전자계산 아예 안 들겨도 금방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34만 원이 바로 정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자, 충분하게 이제 보면 이제 여기도 알 수가 있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 2번. 자, 2번은 이제 여기도 이제 금액이 좀 큰 것들. 자, 큰 것들은 이제 곱하기 100을 해도 된다. 이제 그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2번에 이제 개업공사 보증금 얼마입니까? 5천. 벌써 이제 5천인 거 보니까 여기 5천만 원 이상이 벌써 됐네요. 여기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그런데 한도액을 조심하세요. 여기입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금 얼마고요? 5천. 월세가 얼마라고요? 40만 원. 그다음에 주택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개업공사에 여기도 중개보수는. 그다음 이제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 얼마입니까? 0.4%. 그리고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또 한도액이 있습니다. 거기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두획을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넘어가면은 초과 보수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 한두획 보면 안에서 받아라 라고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번 자 쭉 내려와서 이제 자 220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2번 자 5천만 원 이상짜리가 이제 여기는 등장했습니다. 요술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는 이제 보증금 보시니까 보증금이 벌써 5천만 원 됐네요. 자 5천만 원 이상부터는 곱하기 100을 그대로 하세요. 40에다가 곱하기 100을 그대로 해서 보태세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5천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월세. 월세나 뭐 차임이나 같은 소리인데 얼마라고요? 40만 원. 자 40만 원. 여기다가는 70 곱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5천만 원 이상 됐네요. 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100 아니면 70이 돼. 100. 그리고 70. 5천 미만이었을 때는 저기처럼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그때는 70으로 낮추세요. 그 소리입니다. 벌써 보증금이 5천만 원 됐는데 여기는 당연히 넘어가겠죠. 5천을. 그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요. 10만 원대. 100만. 1000. 귀찮으면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보니까 4천 나왔네요. 그입니다. 4천만 원. 자, 보증금에 요거 이제 환산금액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보태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9천. 자, 9천이 나왔습니다. 자, 9천이면 이제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이제 얼마다? 자, 바로 8개 나오겠다. 그입니다. 9천. 그리고 여기 요율이 얼마라고요? 0.4%. 근데 꼭 조심하실 게 0.4%인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그입니다. 한도액. 1억 가까우지만 거의 그냥 상당히 금액이 많이 넘어갈 건데,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0.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4%. 그 다음 한도액은 30만원. 자, 이런 식으로 30만원. 이렇게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건데요. 자, 먼저 퍼센트하고 0. 두 개 뗀다. 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0. 하나 더 뗍시다. 하나 더 뗍시다. 그입니다. 그럼 9만원 나왔겠네요. 그리고 얼마로 곱합니까? 4. 4, 9, 36. 36만원 나왔습니다. 벌써 산출, 아까 저기 90 나온 것처럼 산출액이 벌써 36만원이나 나왔어요. 그입니다. 근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30만원. 그러면 한도를 이미 넘어갔죠. 6만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요거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받으면 초과보수,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얼마가 될까요? 요거 이제 받을 수가 그대로 없고요. 얼마요? 30만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법정 중개 보수는 30만원이다. 요게 산출액이고 산출액이 계산기 들고서 나온 금액인데 한도액을 넘어갔네요. 넘어가면 못 받네요. 6만원을 못 받네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또 곱하기 얼마를 합니까? 2. 쌍방한테 쌍방을 의미하는 곱하기 2.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60. 72만원.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초과보수로 아예 그냥 교도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무리가 됩니다. 자, 정말 큰 집 학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60만원. 중개보수는 얼마다? 60만원이 바로 정답. 60만원이 바로 정답.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이 정도. 자, 중개보수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특히 꼭 곱하기 100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 하는 문제. 여기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보증금이 1000만원 될 수도 있고 월세가 30도 될 수가 있고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500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500 되고 40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만 좀 달라질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꼭 우리 예상 문제로 하나 정도 낮춰라 70으로 낮춰라 그입니다. 금액이 적다. 못 사는 사람한테 곱하기 100을 해서 다 받을 거요. 교도소 보낼 거요. 그입니다. 실수해도 교도소 보낸다. 라고 해서 이제 보증금에다가 자,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 70으로 계산하는 거 한 5번이면 4번, 3번은 여기서 나와.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개보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자, 우리 협회도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오늘은 협회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자, 협회는 이제 간단하니까 한번 자, 특히 숫자 위주로 잘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225페이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도 별표 3개는 나중에 해보실 겁니다. 근데 30회 때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3개씩이나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빼버리고 협회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하나 정도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나오니까요. 협회는 하여튼 설립 단계
그다음에 공제사업,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런 위주로 한 문제로만 꼭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협회 성격도 시험 문제가 이제 내용 위주로가 아니라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목 위주로만 보시고요. 자, 협회는 법인, 자연인의 형태로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습니다. 정말 치목도모 이 정도가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기니까 사익 말고 공익법인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원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쭉 내려오시면 설립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고 협회는 여러 개를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만 그러면 X다. 복수주의. 그 다음에 가입은 개업공사가 됐을 때 소속은 가입도 못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안 쓰여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강제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게입니다. 설립도 알아서 하기, 가입도 알아서 하기. 국가가 뭐하러 이제 강제하느냐. 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인가. 좀 이따가 이제 단계 볼 건데 등기하면은 성립한다. 그리고 인가받으면 설립이고 등기가 성립입니다. 15회 때는 가장 어렵다는 시험에도 나온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설립 절차. 요 단계 같은 것은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단계를 거쳐갑니다. 정관 작성. 우리 보통 이제 회사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합니다. 뭐 1조의 목적, 2조의 용어 하면서 쭉 나오긴 할 겁니다. 우리 법처럼 게입니다. 정관 작성. 근데 정관 작성에서는 회원 3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거기 몇 명인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창립총회 개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블로 들어갑니다. 더블로. 그럼 300의 더블은 얼마일까요? 600. 그 600에다가 기억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얼마, 광역시에서만 얼마, 광역시 도에서는 몇 명인가? 100이나 20. 여기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와보실까요? 서울에서는 서울만 특별한 시인데 얼마? 100. 그 숫자 꼭 다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 인구 100만 넘어간다는 광역시, 우리 자꾸 얘기했었습니다. 인천부터 시작해서 저희 밑에 울산 대구까지 광역시, 그리고 도, 얼마라고요? 20명. 이거 계산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가 600, 서울에서는 100이고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얼마다? 20이다. 그 숫자 지금 계속 내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신네 단체인데 그거 모르면 어떡할 거요? 이런 소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대. 인간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냥 서식을 써서 내는 게 바로 인가. 규제 중에서도 가장 까탈스럽다는 게 인가. 허가가 아니다. 신고가 절대 아니다.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면은 아까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이니까 등기를 했을 때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입니다. 아래 박스에다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까요? 협회 이제 조직인데 총회. 자, 옛날에 뭐 총회는 뭐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지부, 그 다음에 지회. 지부지에도 정말 자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회를 찾아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럼 근무도 못해요. 등록신청도 못해요. 그입니다. 교육은 저 뒤에서 나올 건데, 먼저 크게 크게 시도에다가 지부. 자, 부도 났다네. 이렇게 앞을 다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회는 시군구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잡고 내요. 게입니다. 자, 지회는 시군구. 시도 말고. 게입니다. 자, 시군구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전에 이제 협회 업무다. 협회 업무가 이제 뭔가라고 해서 고유 업무나 비 또는 이제 여기는 고유 업무 말고 위탁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 한번 구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28페이지에서 공제. 자 공제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협회가 공제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 자 공제사업. 버스만 공제가 있는 거 아니라 우리도 공제가 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보증보험처럼 보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 그 다음 공제규정을 제정할 때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라. 그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229페이지에 뭐 책임준비금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업의 조사나 검사.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의 유지계입니다.
협회가 이제 돈을 얼마든지 내줄 수 있도록 개업공사가 사고 쳤을 때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소리 같습니다. 내용만 조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운영위원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협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래? 그다음에 여기서 회장, 여기서 부회장, 부위원회. 자, 여기는 누군가,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협회에다가 반드시 둔다. 저 앞쪽에 정책 시무에는 줄 수 있다. 여기는 반드시 둔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박스 뭐 여덟 번째까지는 조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구성 19명 상당히 많습니다. 저 앞쪽에 7명에서 11명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근데 위원장이 호선. 서로 선임한다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앞쪽에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정책심의위원회 차관하고 달러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같은 것도 가끔씩은 낼 때가 있고 230배치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임기는 몇 년인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간사나 그리고 서기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좀 도와주는 사람. 우리 보통 회장 있으면 총무가 좀, 여기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게 될 건데, 여기도 좀 유사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자,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실적을 공시해라. 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3개월.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가면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협회 지도나 감독. 자, 지도는 오로지 정말, 오로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부가 됐건. 그리고 지회가 될까? 아까 시도지사한테 신고는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도감독만큼 반드시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공인지구사 협회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런 문제가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두 개나 세 개까지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하나 정도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지구사 협회도 우리 단체니까 어떻게 설립되나 지부지회는 어딨나 공제사업은 어떤 거고 운영위원은 어떤 건가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죠. 꼭 마지막에도 지도감독은 누가 해 하여튼 전체적으로 꼭 시험 문제가 아주 골고루 나오니까 한 문제감으로 꼭 예상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 많이 가봤습니다. 앞쪽에 중요한 부분들 금쟁인까지 아주 중요할 거고요. 중개보수 최소한 두 개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아예 안 나와서 그렇지 두 개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실 공인중개사 협회도 하나는 나와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 좀 나오긴 하는데 바로 세 번째까지 쭉 한번 봤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